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요양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밤중에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홍지호 기자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검은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 요양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할 소방서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돼 30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외벽을 타고 지상으로 연속 확대돼가지고 입원한 환자들을 5개로 대피시킨 사고입니다. 총력 대응을 한 상황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자와 보호자 등 82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9층까지 올라갔다는데 그 전에 침대를 다 뺐대요. 덜 추워가지고 다행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큰 불이 발생하면서 창고와 이 트럭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나들목 인근에서는 음주 차량이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박아 두 차 모두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